불박차는 직진할 거예요. 네, 직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는 인천 부평입니다. 쭉 가는데 비보좌회전. 네, 나는 직진할 거예요. 쭉 1차로 가는데 예, 그냥 쭉 갑니다. 쭉 가고. 여기도 직진, 여기도 비보호좌회전. 이거 직진하는 거죠. 비보호좌회전, 좌회전은 1차로에서 하는 거죠. 직진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직진차로죠. 근데 앞차가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아, 비상등키나요? 앞차가? 아, 앞차가 비상등키는군요. 여기 경찰차 돼 있어요. 경찰차. 그런데 앞차가, 아, 저 유턴하는 거군요. 예, 유턴. 빨간불 유턴. 가면서 그 전에요.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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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직진해서 왔었는데 여기에 직진금지가 있어요. 계속 직진해 오다가 여기 직진금지가 있고 오른쪽에 경찰차가 있고 그리고 앞차는 네 비상등 켜더니 여기서 유턴을 합니다. 빨간불 유턴할 수 있죠. 나는 직진해야 돼요. 근데 오른쪽에 점선이네요. 네 점선에서 좀 기다려라. 오른쪽 깜빡 켜고 있어요. 경찰차 앞에 공간이 좀 있어서. 네, 오른쪽 깜빡이 켜고 그리고 이제 앞차들이 갈때 그때 이제 차로 변경할 거예요. 신호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게 지금 들어가요, 지금. 아까부터 깜빡이 켜고 있었고요.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점선에서 들어가서 직진하는데 경찰차가 뒤에 따라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경찰차가 차를 세우라고 그러더니 왜 직진 금지되어 있는데 거기서 직진했느냐? 그러면서 단속했어요. 지시위반으로 단속했나요? 그랬더니 지시위반은 아니고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래요. 요렇게요. 요렇게. 아, 점선에서 넘어간 거. 그리고 뒤차한테 방해되게 서 있다가 깜빡이 계속 켜고 있고 뒤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앞차 갈때 들어왔는데 신호 바뀐 다음에 저게 잘못인가요? 실수 넘어간 것도 아닌데. 저건 잘못 없어야 되겠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얼마 전에 방송했었죠. 계속 오른쪽 깜빡이 켜고 있었고 직진 신호로 바뀌어서 천천히 차로 변경했습니다. 주행 중에 차로 변경한 거 아니기 때문에 경찰차도 제가 우측 깜빡이 켠거 보고 있었을 거 판단됩니다. 바로 뒤에 있는 경찰차에게 단속당했습니다. 잘못 없애야 된다고 방송했죠. 단속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이의 신청해서 네 직결 심판 가서 무죄 받으시라고 그렇게 했었죠. 아니 저 여태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뭐 단속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일로 잠도 안 오고요.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네, 잘못 없다라니까, 아이고, 힘이 납니다. 이의신청에서 결과 꼭 남기겠습니다. 요게 3월 25일에 그랬었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단속했던 경찰관이 연락 왔어요. 본인이 잘못 생각했대요. 네, 잘못한 것 같대요. 죄송합니다. 네, 경위서 작성하면 없던 걸로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혹시 제 운전 경력에 이거 기록 남는 거 아닌가요? 네, 아마 범칙금 납부 통고서 오손 처리할 것 같네요. 저 이렇게 훼손됐다는 거죠. 물에 묻거나 또 찢어졌거나, 네. 그럼 그 사유를 써야 돼요. 1년 넘버가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단속을, 이게 잘못 단속했다. 경위서 쓰고, 그러면 이게 오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오손 처리하기로 했다고 처리 기한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이 파일, 단속 내역도 그 후에 삭제된다고 그럽니다. 아, 담당 경찰관께서 변호사님 방송을 보고 그러고서 이렇게 연락 주셨는지 그건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잘못, 단속이 잘못됐을 때 바로 걸렀다. 인정하고 그리고 시정 조치하는 그런 이제 우리 경찰 분들 네 고맙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우기는 분들도 예전에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못된 걸 바로 인정하시고 참네 올바른 이게 올바른 거죠.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 보고 할 수도 있죠.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